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의 김민경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거기에는 뭐 바람도 있을 거고, 그렇죠. 그렇죠. 집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, 이 바람기가 유독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심할 정도로. 또 바람기 하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성욕이겠죠. 네. 그렇죠. 이 바람기와 성욕이 유독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텐데, 이 남자분이랑 여자분을 분리를 했을 때 남자분은 어떤 특징이 좀 있으며 여자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 정의를 한번 좀 내려주세요. 바람기하고 성욕이 강한 건 틀려요. 같이 연결지면 안 됩니다. 지면 안 됩니다. 예. 아, 예. 성욕은 바람기라는 거는 이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눈이 가. 눈이 가면서 네. 저거는 그 사람을 여자를 놓고 판단을 하게 돼요. 네. 이렇다 저렇다 저 여자를 어떨까 관심 있게 보는 거지. 네. 그리고 또 성욕이란 자체는 바람기하고는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성욕은 내가 타고난 거예요. 네. 물론 바람기도 유전이라는 소리도 있긴 있지만 네네. 이 성욕은 내 와이프랑도 네. 그 즐길 수 있는 게 성욕이야. 네, 그래서 이 바람기하고 성욕은 구분을 시켜주셔야 돼요. 네. 그러면 여자분들은 좀 어떤 딱 왔을 때 그런 분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? 여자들이요. 네. 실증을 잘 내요. 매사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던 일에도 실증을 잘 내고 매사에 갈아치우는 거야. 근데 그게 보면 사주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도 막 갈아치워 제껴버리고 그리고 3년 4년 되면 남자가 네. 싫어지는 실증이 나는 거지. 근데 딱 오면 보이지 않으니 그런 분들이 보일 때도 있고 또 안 보일 때도 있어요. 풀다 보면 나오는 수도 있고 할머니가 또 뒤늦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. 이게 그러면은 좀 전에 사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네. 분들은 네. 이 사주에 있습니다. 타고 나는 거예요. 네, 네. 인생을 살다 보면 세 번의 사주팔자가 바뀐다는데 이거 죽어다 깨나도 그러면 아니요. 옛말에는 세 번의 사주팔자가 바뀐다 소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사실은요. 아, 운이 들어오는 걸 말씀드리는데 네. 안 좋은 걸 갈아지킬 수는 없다 이거네요. 근데 팔자가 바뀐다는 소리가 있잖아. 사주는 못 바뀌어도 팔자는 네. 바꾼다. 팔자는 내가 안 좋을 때는 네. 이렇게 또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법당에 오시면은 네. 그거를 비방을 해주고 네. 막아주잖아요. 네. 그럼 팔자가 바뀌는 거야.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사고수가 있다. 네.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라. 네. 그러면 그 사고수를 막아갈 수 있잖아. 네. 그것도 팔자잖아. 아, 그쵸. 그렇죠. 아, 그 팔자는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도 또 내 팔자가 바뀌겠구나 하고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네요. 가지세요. 네. 굳이 근무 굿한다고 뭐 네. 일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. 네. 팔자는 네.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사주를 바꿔놓고 조금 바꿔 약하게 만들어놓고 네. 그 기운을 받아서 네. 내가 그러고 나서 이 기운이 좋을 때 이 네. 구슬하던 일을 하던 조상님의 일을 하던 해야지만 그 기운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.